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6월 16일 새벽 1시 반이 좀 다가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마지막 심야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요 이 북한이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는데요. 아직도 기본적인 제어는 나오지 않고 있고, 이번에 일본에서 열렸던 한미일 3자 이 국가안보실장들 이 회의가 있었는데요. 자, 이 조태용 지금 안보실장이 하면서 한미일 세 나라가 공동으로 이 북한을 압박하는 성명을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미국이 굉장히 빠르게 이 관련 인사들, 북한인 두 명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 그래서 강도 높은 대북 제재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국의 출마가 지금 민주당에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비명계들이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고요. 거의 다 대부분이 반대합니다. 이런 가운데 말이죠. SNS에 떠도는 내용을 보면은 김의겸이하고 지금 저의 관악 출마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이러한 지금 루머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김남구이가요, 오늘 오후 늦지감치 윤리특위가 열렸는데, 윤리특위 심사 지금 위원회가 열렸잖아요. 거기에 출석을 해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윤리특위 이제 자문위원회인데, 여기에서 1차적으로 밝힌 내용을 기자들의 간담회를,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을 통해서 조금 전에 입장문을 내놨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장경태 기절쇼가요, 정치권에서 아주 뜨거운 이슈로 계속 지금 이제 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천안함 장병, 천안함 생존자 전우회 회장인 전준영 씨가 페북에 글을 올려서 일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비리 문제, 지금 이제 윤 대통령도 의사결정 과정을 전반적으로 전부 다 샅샅이 살펴라, 그래서 이 사법조치 임박이 이제 충분히 임박한 상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동아일보에서 지금 보도되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에서의 태양광 사업의 민낯 해서요, 조선일보에서는 3천억 원을 들여서 2조를 번다, 이러한 최하의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매체인 데일리 안에서는 이 봉화전 태양광 사업 과연 누가 주도했느냐, 여기에 관해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요, 윤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볼때 지금 이제 정점에 문재인이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서 문재인을 정조준하는 이 감사와 그리고 감찰 그리고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야만이 대통령 할때 말이죠, 이 초법적으로 지휘를 하는 이런 사례를 예방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철저하게요, 이 정책 실패에 대한 대통령의 엄중한 사법적 책임, 이 잣대를 들이대야 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지금 이제 막 보도되기 시작한 내용인데, 오늘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다, 일단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탄도 미사일을 두 발을 발사했다. 그리고 각각 780여 킬로를 비행한 후에 동해상으로 탄착이 됐다, 이게 이제 우리 합참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일본에 지금 내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요, 북한의 미사일은 두 발인데 최고 고도가 50킬로고 이 비행거리는 850에서 900km가 된다. 그래서요, 우리 한국 합참이 평가하고 있는 것보다 일본에 평가하고 있는 비행거리가 훨씬 더긴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도요, 추가적으로 보도가 나오는 대로 수시로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조태용 안보실장이 지금 일본에서 말이죠, 동경에서 한미일 3개국의 안보실장 회의를 마치고 바로 오늘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국 일성이요, 지금 현재 한 3개국 안보실장 명의로 북한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의 공동성명을 준비하고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번에 이제 우리 국가안보실에서는 2차장 주재로 상황 점검회의를 열었고, 그리고 윤 대통령에게 관련 사항을 즉각적으로 보고를 했다. 예. 그리고요, 북한의 정찰위성 추가 발사 예고와 관련해서는요, 우리 정부는 정찰위성으로 보는 것보다는 장거리 미사일로 본다,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은 안보리 위반이고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다, 그런 차원에서 이 추가적인 제재 조치, 그리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 협력해서 취하게 될 군사 조치, 그리고 유엔 안보리를 포함해서 국제사회에서의 북한 규탄 조치, 여러 조치를 협력해서 취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왜?
대무역의 90% 이상을 중국 한 나라에만 의존하고 있고, 그래서 레버리지가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북한 핵 개발을 막는 10개의 안보리 체제를 결의를 갖다가 집행함에 있어서 역할을 대해달라. 그것이 마땅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중국이 해야 할 일이고, 중국과도 필요한 만큼 소통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장애인이 뭐 여저 오늘 얘기가 아니죠. 중국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거나 동의를 안 하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죠. 국제사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거꾸로 이 역할을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더 더욱이 그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도록 하기 위한 지렛대로 거꾸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역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압박의 수위도 국제적인 국제사회에서 더 높여야 된다. 이러한 지금 환경에 직면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최소한요, 이 안보리 차원에서의 대응 조치에 중국과 러시아가 매번 거부권을 행사해서요, 실질적 제재 조치를 취하지 못해갖고, 안보리가 전륜발이 안보리로 지금 이제 전락되어 있다. 여기에 대한 국제적 책임, 심각한데요. 이 국제정치 현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힘 아니겠습니까? 강제하게, 즉, 비토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게는 국제사회의 힘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을 위시해서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개별적 제재 권한을 강하게 행사하도록 대안을 모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재무부가 말이죠. 즉각적으로 반박 성명을 내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장비와 자재 조달에 관여한 혐의로 북한 국적자 2명에 대해서 즉각적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 제재 조치는요. 제2자연과학원, 그러니까 북한에서 제2자연과학원은요. 이 공식 명칭이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의 에이딘이나 똑같은 연구소입니다. 예, 그래서 제2자연과학원은요. 북한의 군사무기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연구소이고요. 제2자연과학원은 국방위원회 직속 기관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당의 군사위원회하고 국방위원회의 직접 지시를 받아요. 이 얘기는 김정은의 직접 지시를 받는다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2자연과학원은요, 북한의 국방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한 원자재와 기술을 얻기 위해서 국방 관련 조달과 확산을 하는 산하 기관을 이하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오늘 두 명은요, 바로 제2자연과학원, 공식 명칭은 이제 국방과학원인데요. 제2자연과학원의 원장인 최철민, 그 부인인 최은정을 대상으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인 최은정은요,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도 미 재무부가 밝혔어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제재 조치를 해서 북한에 이런 추가적인 도발에 대해서 절대 용서하지 않았다. 용납하지 않겠다. 이러한 강한 미국의 입장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이 조국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지금 비명계들이, 그리고 친명계들도 나서서 비명, 친명할 것이 전반적으로 지금 가리지 않고요. 조국 출마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이름을 보면은요, 친명 좌장인 정성호, 그리고 비명계에서는 대표적으로 조응천 의원, 그 다음에 친문계라고 할수 있는 윤영찬 전 청와대 소통수석 있잖아요. 윤영찬 의원, 그리고 비명계의 이원욱, 이런 사람들이 일제히, 그러니까 친문이냐 비명이냐 친명이냐를 가리지 않고 일제히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은요, 나오면 땡큐라 이거죠. 이러한 기본적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호의 경우에는요, 지금 오늘 또 S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요. 그 스스로 결단할 문제지만 전 정권에서 이랬던 분이 아니냐. 그래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여당이야말로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서야 되겠느냐. 조 장관이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할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불참하지 말라라는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불출마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응천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CBS 나와가지고요. 그야말로 이 조국에 대한 민주당의 공천은 윤석열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야당 심판으로 바꾸기 때문에 총선 패배를 자초할 것이다. 그리고 조국을 공천하면 중도층이 확돌 것이다. 그래서 워낙에 무소속이나 신동으로 나간다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의 빚이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을 민주당이 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출마는 못 나오게 해야 된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고요. 윤영찬도요, S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당의 미래를 향해서 바꿔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당을 미래를 향해서 바꿔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조국 출마로 다시 돌아가는 거,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이원욱도 말이죠. 민주당의 입당에 출마한다고 하면 조국 늪에 빠져갖고 굉장히 큰 악재가 될 것이다. 조국의 강, 김남구의 늪, 다시 조국의 늪. 이거 우리가 굉장히 힘들다. 이런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해찬 최고위원을 필두로 해서 일제히 국민의힘에서는요, 아, 이거는 땡큐다. 예. 그래서 존나 땡. 이런 말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조국이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겠다. 이게 이제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이잖아요. 길 없는 길이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조국이 국회의원은. 이거 가겠다라는 의사표시를 최근 들어서 분명히 해서 지금 많은 파장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관련인데요. 지금 조금 전에 한 2시간 전부터 이게 지금 보도가 막 되기 시작했어요.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요. 윤리특위의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회의가 1시간 정도 야밤에 열렸습니다. 여기에요. 여기에 이 관련해서 김남국이가 기자들한테 이 일문일답을 했어요. 자문위에서 어떻게 이제 자문위 들어가기 전하고 자문위를 마치고 그래서 자문위 들어가기 전에 자문위 소명과 관련해서는요 자문위원들이 물어보는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다. 그리고 소명서에는 어떤 내용이냐? 초기에는 구체적인 근거나 내용을 하나도 확인하지 않고 의심과 의혹만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사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소명서를 통해서 해명을 했다. 그리고요. 제명해야 된다는 의견, 제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고 소명서와 여러 가지 징계 사유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자문위원들이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요, 이 가상 화폐 거래에 대해서 이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활동 중에 거래를 했잖아요. 요거와 관련해서는요, 충분히 몇 차례 사과가 있고 충분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다. 그 이외에 불법 대선 자금, 자금 세탁,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시하는 게 맞다고 본다. 그리고요, 밤 9시 한 30분경에 심사를 마치고 나왔는데요. 상임위 도중에 거래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다. 그리고요, 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현 대표를 꺼내들고 있어요. 그래서 김기현 대표도 당시 강조했던 부분이고 여야 합의 사항이었다. 이렇게 해서 이 꼬리를 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공개 정보 이용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 예,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금 이 코인 의혹 자문위는요, 여야 합의에 따라서 29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8명으로 구성되게 돼 있는데요. 현재 자문위원이 7명이라서 추가 선임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문위에서 이제 징계가요, 이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 이네 단계 중에 하나로 결정될 예정인데요. 당연히 제명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김남국 사태가 말이죠. 최근에 워낙 큰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좀 잠잠해지는 것 같은데 이 불을 계속 붙여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본 심야 방송에 다룹니다. 자, 이번에 기절쇼를 한 장경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장경태 넘어진 거, 그야말로 이건 뭐 절도쇼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더군다나, 오른쪽 무릎에, 무릎 보호대를 찬 걸로만 보더라도 이건 쇼한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의혹을 대대적으로 제기하고 있고요.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장해찬 최고위원이요. 오늘 최고위원 때 직접 무릎 보호대를 차고 나와서 이거는 계획된 기절쇼를 했다. 예. 요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천안함 이 생존자 전회 회장인 전준영 씨가 말이죠. 오늘 조금 전에 페북에 글을 올렸어요. 이 관련 기사를 갖다가 첨부를 하면서 뭐라고 올렸느냐. 말은 짧지만은요. 아주 의미 있는 직격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 무릎 보호대 음모론 억울하시죠?
생존 장병들은 천안함모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예, 아주 짤막하지만은요, 제대로 반격을 가고 있는 아주 멋진 이 SNS 글이 아닌가.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장경태 실신쇼, 이 기절쇼에 관해서는요, 앞으로도 상당히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장경태가 지금 뭐라고 반발하고 있느냐? 김남구하고 똑같아요. 이거 가짜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적 대응, 이거 안 하면은 거짓말 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 대응을 하면 할수록 장경태는 더 조화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민주당에 대한 특히 이 젊은 세대들의 반발은 물론이거니와 온 국민의 남녀 성구별 없이 지역 관계 없이 장경태의 정치적인 이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래서요, 장경태의 기절쇼 이런 예, 보도는요, 앞으로도 우리 언론 매체에서 계속 되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제 한 꼭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요, 태양광, 이게 봉마전 사업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이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는요, 현재 위법 행위가 드러난 사람은 38명이고, 이 가운데요, 중앙부처 전직 공무원과 지자체 장 1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리를 공모한 민간기업체 관계자, 이 공무원 25명에 대해서도 수사 참고자를 제공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38명이 위법 부당 행위로 인해서 수사선상에 올라가 있고요. 비리 혐의자는 무려 250여 명이 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요, 데일리 안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 배우가 과연 누구냐? 배우. 왜냐하면 지금 빙산의 일각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장 먼저 도매하는 사람은요, 신재생에너지 확대. 이거는 결국 뭐냐? 탈원전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청와대 의사결정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배우 사례이다. 그래서 이거는요, 결국 탈원전 주도 인물하고 맞물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탈원전 하니까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서 대한에너지를 찾은 거 아니에요? 그 신재생에너지의 최고 품목이 뭐냐? 바로 태양광 비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요, 문정권 초기에 사회수석을 했던 김수현, 그 다음에 문미혁 과학기술보좌관, 이 사람들이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백운규 산자부 장관, 왜냐하면 산업부 관리 이 간부들이 여기에 이미 개입돼 있다. 이미 언론에 다 보도가 됐잖아요. 예, 산업부 과장들. 자, 그래서 이 청와대에서 김수현 사회수석, 그 다음에 문미혁 과학기술보좌관, 산자부에서는 백운규 장관. 이게 이제 제일 큰 책임을 질 것이다. 그 다음에는요, 시민단체 중에서는요, 탈원전 정책의 학술적 명분을 제공한 시민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바로 뭐냐? 에너지 전환 포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도 4월에 이 에너지 전환 포럼이 정식으로 출범을 했는데요, 대표적인 탈원전 시민단체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이 간부들은 대부분 문재인 정부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고, 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이 이 단체의 사무처장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에너지 전환 포럼은요, 에너지 관련 각종 공교육으로부터 회원비 명목으로 후원을 많이 받았는데요. 양금이 우리 국민의 의원실에 따르면은 에너지 공기업하고 공공기관들은 2018년부터 약 1억 9천만 원을 회원비하고 행사비로 명목으로 챙겨서요, 에너지 전환 포럼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막 출범한 단체, 공기업들의 이런 후원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민간기업과 협회를 포함하면 실제 이 지원 규모는, 후원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요, 이 복마전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이 책임자들, 의사결정 라인들 전부 다 수사선상에 올라가야 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제는요, 마지막으로 이제는 이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태양광 사업의 빛낯, 한마디로 돈 잔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비리의 이 결정체가 바로 뭐냐? 안변도 태양광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안변도에 있는. 예. 그래서 이 안변도 태양광 사업이 하나의 복마전의 전형적 사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의 태양광 사업의 비리의 백태로 볼 수 있다. 그래서 3천억을 들여서 무려 2조 원을 벌 수 있는 비리의 원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면도 태양광 사업,
예, 이거는요, 사업 인허가를 둘러싸고 공모하고 사업자가 유착한 이권 카르텔, 자기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세금이나 은행 대출로 봉이 김선달식 사업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 그리고 사업자의 유리한 재생에너지 가격과 보조금 정책. 한마디로요, 비리에 팔을 깔아준 정책 당국의 감독 부실과 같이 그야말로 태양광 사업의 난맥상이 이 안면도 태양광 사업에 고스란히 다 녹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금 10억 원에요. 공사비 3천억 원을 들여가지고 연간 1천억 원씩 20년 이상 최소 2조 원을 벌게 만든 사업이 바로 이 안면도 태양광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조선일보가 지금 취재 보도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은요, 이 안면도 태양광 사업은요, 이 안면을 빌때 11만 가구에 보급할 수 있는 306메가와트짜리 발전소 조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부지 넓이만 하더라도요, 축구장 860면 규모인 186만 평에 이른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과거 대기업이요, 염전이나 목장으로 사용하던 땅을 갖다가 2018년도에 현 태안 안면 클린 에너지 사업인, 클린 에너지 회사인 솔팩이 빌렸고요. 발전 사업 허가를 이 솔팩이 받았는데 여기에 또큰 비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2043년까지 20년 이상 가동 계획이었고, 하지만 부지의 3분의 1이 초지이기 때문에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태안군은 반대했지만은요, 반대했지만은 결국은 산업부 과장들의 농관으로 결국은 이게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퇴직한 후에요, 해당 업체 대표로 옮긴 산업부 A 과장이 바로 고시동기인 B 과장에게 이 업체를 소개해 줍니다. 그러니까 B 과장이요, 이 태양광 발전 사업이 가능하도록 유권 해석을 내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 10월부터 태안군이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고, 그래서 2021년도 이 허가가 떨어지니까 1년 후인 2022년도 3월에 공사에 착공에 들어가는 겁니다. 야, 이게 참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초지를 전용이 가능하다. 산업부 과장선에서 이게 유권 해석을 내렸는데, 이게 과장에서 내렸다고 봅니까? 그 윗선을 수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예. 그래서 이 솔팩, 자본금 10억으로 만들어진 이 솔팩이 어마어마한 복마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년 6월부터 이제 상업 운전에 들어가는데, 이때부터 이제 돈 벌기 시작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 연간 발전량이요, 430기가와트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올 1월부터 5월까지 태양광 전기 평균 구매단가인 킬로와트당 171억 원을 적용할 경우에는요, 전기 판매로 인해서 한 해에 얼마를 벌어들이게 되느냐? 735억 원을 벌어들이는 겁니다. 여기에다가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보조금인 RLC, 즉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이게 한 1kW당 70원인데요, 이 RLC 판매액이 무려 300억 원 정도나 된다는 거예요. 이두 개를 합치면요, 735억 플러스 300억 원이니까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갖다가 벌어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은요, 초기 투자 이후에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요. 뭐 비용이 들지 없지, 얼마나 간단하니까. 이거 하나만 딱 설치해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추가 공사비가 별로 안 들기 때문에 3년이면요, 공사비 3천억을 거뜬히 회수하게 되잖아요. 연간 3천억씩 벌었으니까. 그 이후부터는요, 태양광 업체가 수익을 거의 독점적으로 다 가져가서 결국은 3천억 들어갔고 2조 원이나 벌어먹게 되는, 예, 20년 이상 최저, 예, 연간 1000억씩에서 20년 이상이니까 2조 원을 벌게 하는 이 복마전을 만든 거예요. 누가? 문재인이가 만든 거죠. 이게 바로 태양광 사업의 민낯. 그래서 정책 결정한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 국민 혈세, 그리고 국가 정책이라는 미명하에 국가 자원을 낭비하는 이 못된 이 정책, 민주당의 이러한 정책상 앞으로라도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게 그야말로 단단한 처벌의 사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태양광 비리 사업은 앞으로도 제가 계속 추적 보도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적극적인 그런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